그래서 되게 저희가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그 저희가 올린 강의를 정말 열심히 보셨나 봐요. 아, 반짝이는 진짜 다 아껴드시네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셨습니다. 저희 전담이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곡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더 뭔가 가슴이 막 뿌듯하고 그래요. 네. 아 제가 써놓고도 가사를 이런 뜻이 있었나 싶은 게 있어요. 아 너무 저기 그렇다? 너무 저기 내가 써놓고 내가 막 뭐 내 가사 막 읊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아, 그치? 조금 아저씨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치세요.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뜨거운 열밤 뒷부분에 저희 새로 만든 부분에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뜨겁더라고요. 정말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희 스스로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까 뜨거운 여름밤 뒷부분에 맨날 하던 것처럼 하는 것보단 조금 다르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 가사를 붙여봤어요. 띄워주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띄워주셨어요. 띄워주셨어요. 아, 그래? 아 띄우긴 했는데 조금 틀리셨다고 지금 감독님께서 여기 인이어로 자백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틀리셨답니다. 네. 다음 곡부터 좀 신나게 놀고 싶어요. 그럼 몸도 좀 풀어야죠. 네. 그쵸? 몸도 같이 좀 풀고 같이 신나게 놀아야죠. 오늘 저희가 지금 공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좋아서 오늘 뒷부분 진짜 야, 저희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나 진짜 오늘 제대로 자빠진다고. 오늘 네.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아 큰일 났다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온다 난리가 났어요. 뭐 응급실에 가서 뭐 오늘 뭐 수액을 막냐 뭐 하냐 뭐 야, 진짜 하고 있는데 노래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니까 뭐 그런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겠지만은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호응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22번째 곡이래요 여러분. 벌써 22번째래요. 근데 한 네. 3분의 2 온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혹시나 조금 차 시간을 빠듯하게 잡으셨다면 지금 시간 좀 드릴게요. 지금 뒷부분 하는 네. 동안 지금 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차 미루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다음 곡은 뷰티풀 들려드릴 건데요.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 아름다운 한때라는 거. Oh, yeah.